근육의 성장은 고중량에 있다. 올림피아 탑레벨의 바디빌더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디빌더들의 고중량 훈련에는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코어 스트렝스와 협응근을 활용하여 무거운 중량을 드러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의 최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현재 활동하는 현역 바디빌더들 중 인상 깊은 고중량 훈련을 수행하는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80-90년대 전설의 바디빌더 리 라브라다의 아들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80kg 초반대의 아버지와는 달리 110kg이 넘는 헤비급 바디빌더입니다. 만 28세의 나이이고 2020년 데뷔전이었던 템파프로에서 이안 벨리어를 이기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합니다.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75cm라는 키에 110kg이 넘는 시합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헌터 라브라다의 비결은 단연 고중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약점이 등근육의 두께감이라고 생각하는 헌터 라브라더는 데드리프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력이 높은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220kg의 데드리프트를 뽑아내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헌터는 또한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하체 매스와 완성도 높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강도 높은 하체 훈련을 수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단숨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퇴 전면 훈련 시 스쿼트보다도 깊이 대상 1호인 핵스쿼트 머신의 10장의 원판을 각각 끼워내고 400kg의 핵스쿼트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최하단 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무줄을 설치하여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 깊은 핵스쿼트 중량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남자. 유일하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빅라미와 사이즈로 경쟁할 수 있는 남자. 코치가 바뀌고 나서야 컨디셔닝을 잡고 올림피아 탑 컨텐더에 오른 아킴 윌리엄스이지만 빅라미와 견주어 봐도 모자람이 없는 그의 이런 엄청난 사이즈는 그가 오랜 기간 해왔던 고중량 훈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킴 윌리엄스는 우리가 3대 훈련이라고 부르는 운동 중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즐겨합니다. 지금은 300kg이 넘는 데드리프트를 3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데드리프트 1RM 기록은 800파운드 즉 360kg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기록은 스쿼트인데요. 원판이 각각 7장, 즉 300kg의 스쿼트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아킴 윌리엄스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영상은 이 다음에 나올 영상입니다. 8장, 즉 340kg이 넘는 스쿼트를 완전한 깊이로 내려앉은 아킴 윌리엄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킴의 스트렝스는 현역 바디빌더들 사이에서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강의 근질, 170cm가 넘지 않는 키에 100kg 남짓의 선수이지만 하디추파는 맨주오픈 보디빌딩에서 경쟁력이 있는 탑 랭커입니다. 작은 키에 속하지만 넓은 프레임과 완벽한 근육의 모양, 훈련의 강도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다이어트의 강도가 그의 장점입니다. 하디의 훈련은 고중량 그 자체입니다.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밀려오는 180kg에 가까운 바벨을 들고 런지를 수행하는 하디추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중 대비 굉장히 무거운 중량인 300kg 스쿼트 역시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하디추판의 훈련에는 바벨과 덤벨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의 바디빌더들은 반도 수행하기 힘든 하디추판의 훈련 강도는 작은 체구임에도 맨주오픈 바디빌딩에서 탑 랭커로 활약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 177cm의 키에 시합체중이 132kg에 육박하는 선수. 고중량 훈련이 그의 거대한 근육 매스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빅라미의 훈련 영상을 보시면 앞선 소개한 다른 바디빌더들과는 다르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중량이 개념이 빅라미에겐 다르게 접근되는 것 같은데요. 200파운드, 즉 90kg의 덤벨을 들고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를 하는 빅라미의 모습에서 워밍업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바디빌더들과 다르게 빅라미는 고중량을 대할 때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고중량은 빅라미에게 고중량 훈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체급의 챔피언 숀 클라리다. 158cm라는 단신의 키에 212 체급 96kg보다 한참 아래 체급인 80kg의 숀 클라리다가 있어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디 추판과 마찬가지로 숀 클라리다 역시 매 순간 고중량을 택하여 훈련합니다. 특히 그의 체중과 맞먹을 정도인 150파운드를 들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고중량 트레이닝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행해내는 숀 클라리다의 모습에서 챔피언십 마인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역 바디빌더들 중 고중량 트레이닝을 선호하는 선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달라스 맥커버가 고인이 된 지 언 4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